반갑습니다. 정무마님이랑 무색체 필름이랑 한판 붙을 것 같습니다. 정무마님께서 무색체 필름이 자기의 영상을 표절을 한다, 이렇게 영상을 찍어 올리셨어요. 이 영상을 보시고, 무색체 필름에서, 아니다, 우리는 표절하지 않는다, 사과해라, 아니면 법정 대응까지 하겠다, 이렇게 또 영상을 찍어 올리세요. 이 영상을 보고 정무마님께서, 부돈이, 대충, 미안하다, 사과한다, 대신 우리 격투비 6주버니까, 복싱 2분 3라운드로 한번 붙자. 또 이렇게 영상을 또 찍어 올렸어요. 이 영상을 보고 무색체 필름께서, 야, 사과가 너무 진정성이 없다. 나한테 전화해라. 전화해서 진짜로 사과해라. 아니면, 진짜 법적 대응하겠다. 법적 대응으로 풀 수뿐이 없다. 이렇게 이야기하시고, 무슨 복싱룰이냐. 복싱룰을 하면, 2분 3라운드 클린치하다 끝난다. 격투기 유튜버니까 MMA로 한판 붙자. 이렇게 다시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저는 이두 분께서 진짜로 한번 하셨으면 좋겠어요. 엄청나게 또이 격투기 시장에서 또 침체돼, 한국은 좀 많이 침체돼 있잖아요. 근데 또 이렇게 유튜버들이 이렇게 하면 너무 재밌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두 분께서 MMA 룰로 본다면 저는 무채색 필름에 검정님이 이기지 않을까 해요. 한 7대 3 정도로 검정님이 이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두분뭐 이렇게 뭐 서로 욕설 하신 것도 아니고 뭐 그러니까 법적 싸움은 좀 피하시고 이렇게 MMA 룰로 한번 빠른 시일 내에 이 열기가 식기 전에 빠른 시일 내에 한번 붙으면 정말 재밌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매치들을 한다 그러면 무채색 필름의 검정님이 이길 것 같습니다. 여러분 생각도 댓글에 한번 달아주세요. 오늘 하루도 좋은 하루 되시고요. 감사합니다.